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수익성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지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또 중대형 위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조합원 분들은 또 중대형으로 이제 살고 싶으실 거란 말이죠. 재건축 후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형 평형을 좀 많이 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일반 분양 세대가 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1평형부터 있어. 그러면 31평형에서 뭐 유사평형으로 이동을 한다. 30평대로 라고 했을 때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2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 분담금을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그 어떤 평형을 구성하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적률 얼마를 받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충 이제 공사비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러면 분양가를 한 1억 정도로 잡는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은 보통 거기에 80% 정도 잡거든요. 한 8,000만 원 잡는다라고 했을 때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한 30평대에서 뭐 30평대로 이동을 하면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정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1억에서 2억 사이에 발생하는 정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는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초과익 환수제가 걸리잖아요. 물론 이번에 그 8월 8일 대책에서 이제 정부에서 재건축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없애겠다라고 안을 내놨죠. 근데 이거는 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1월 10일 대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정된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그 초과익 환수제 완화할 때도 굉장히 이제 진통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완화를 한 건데, 이제 폐지, 이번에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폐지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게 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로도 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한남동에 지금 한남 파라곤 아파트죠. 그 전신에서 전신 재건축 단지 조합에서 재건축 부담금, 그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우리가 양도세나 종부세도 내는데 이 재건축 부담금까지 이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좀 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거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냐,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었어요. 근데 그 신청을 한지,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지 한 7년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그 지난 정부에서 나왔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합헌이다 라고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관련해서 법안이 완화가 되고 시행이 이제 새롭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보여드렸는데 반포 현대재건축 뭐 이런 곳들도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좀 표명을 했다라는 점,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렸고, 전체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들은 거의 그 70곳 가까이 되고 그 평균 금액이 한 1억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재건축 부담금이 한 1, 2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재건축 부담금을 또 이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한 6, 7억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는 객관적으로 이제 재건축 수익성이 한강맨션 같은 곳들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2020년도에 조합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완화된 기준들, 그리고 좀 비용이나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재건축 부담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 1, 2억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총투자금이 한 29억에서 30억 들어서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한 시점은 언제냐,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재건축 그 평균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제 입주까지 한 10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조합 설립돼서 2020년도에 그래서 이제 정비 계획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 정비 계획 이제 그 변경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빨라도 한 7년에서 10년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2030년 넘어야 입주가 가능한 단지겠죠.
45평에서 그냥 50평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3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랑 뭐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것들 좀 고려를 해보면은 40억에서 41억 뭐 이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평당 지금 9천에서 1억 정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시점은 아니기는 해요. 아니기는 한데. 그럼 이제 주변 시세랑 한번 봤을 때 그 레미안 첼리투스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단점이 있죠.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형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대 규모가 좀 적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는 사실 서빙고동보다 이촌동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50평대밖에 없는데 이제 50평대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에 실거래가가 한 53.5억 원 정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1억 조금 더 넘는 거죠. 근데 입지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사실 서빙고동 신동 아파트가 이보다 조금 낮게 형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저렴하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건너편에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33평형이 42억에서 4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너편에 이촌동이 한 80% 수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제 34평 분양을 받으시면 3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가 뭐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향후에 재건축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시세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는 하셔야겠지만 이제 그 기다렸다 입주하시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에. 그래서 예, 그 저렴하게 주변 단지보다 지금 가격 형성돼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를. 그러면 이제 그 매도를 하고 가실 수 있냐. 일단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가 지금 조합 설립이 된 상태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또 묶여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사실은 좀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시세를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정비 계획 안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 뭐 거의 그 중대형 평형으로 또 구성을 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해서 그 보유를 하실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기는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이 신동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할 때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비슷한 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냐 사실 마땅치가 않기는 하거든요. 더 좋은 지역으로 이제 간다 건너편으로 반포 쪽으로 가시거나 또 뭐 이촌동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한남동 쪽도 지금 상당히 개발 그 진행이 많이 돼서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재건축 수익성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유를 계속 하시는 편을 좀 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